그래서 고소점 후르호니아라고 적혀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이전에 얻었던 영수증은 후르호니아가 아니에요. 보로북이라고 적혀있어요. 가게 이름이 다르잖아. 이소. 저기 잠깐만요, 그렉스 형사. 뭐야, 난 바쁘다고. 이거는 소스케 씨의 방에서 발견한 고소점의 영수증입니다. 발행한 날짜는 사건 당일. 세 권의 책을 샀어요. 피고인의 방이라고? 방이라고? 문제는 영수증을 발행한 고소점 그 점명입니다. 가게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영수증을 발행한 건 보로북 고서당이라고 적혀 있어요. 보로북? 분명 그날 소스키 씨는 고서점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르호니아가 아니에요. 아까 지도에 찍은 곳이 아니다. 뭐야? 그리스 형사, 보르부 고서당이라는 건 어디 있는가? 아하! 실은 후르호니아 근처에 또한 고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매우 조그만 고소점이어서 피고인이 들릴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어. 하지만 그날 피고인은 실제로 그 고소점을 들렸어요. 이 영수증이 그걸 증립하고 있어요. 입증하고 있어요. 어쨌단 거냐. 곰팡이 나는 고소를 어디서 사든 간에 결론은 변하지 않아. 당연히 있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나로도님 지금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쪽을 봐주십시오. 피고인이 후르호니아라는 곳에서 하수처로 돌아가려면 분명히 반드시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른 가게였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현장을 지나가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가? 그 고서점의 장소에 따라서 생각할 수도 있겠네. 진짠가요, 변호사씨? 네, 어쩌면이지만요. 알고 보니까 막 바로 옆에 아니야. 형사, 그 고서점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건 뭐 물론 조사해봤습니다만 보르브 고서당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블럭의 동쪽 끝이죠. 큰 차이 없네요. 네, 망했네요. 자, 어떻습니까? 네, 보다시피 아무래도 거기는 유학생은 우수한 크라운인 것 같구나라고. 광대인 것 같군. 꽤나 웃기게 하는 걸. 조금도 미소 짓지 않는 주제에 이제 뭐 딱히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혹시 보르보 고소당에서 피고인이 하수처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반드시 사건 현장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지요. 보다시피군요. 다시 한번 말해둘까? 극동 유학생 부잔째. 네. 곰팡이 나는 고서를 어디에서 사던 결론은 변하지 않아. 부잔 플러스 한병. 생각했던 대로야. 속일 거 다니. 그거 안 통해. 아까부터 말했잖아. 이제 질렸어.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부탁해도 될까? 나로도니, 지금이야말로 힘내야 될 때예요. 스타토시, 이대로 검찰 측의 주장이 맞다라고 돼버린다면 배심원들의 마음이 결정돼버릴지도 몰라요.
경찰 측의 방금의 주장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보르브 고소장에서 하숙처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현장을 지나간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주장할 수도 있고 간진다도 있는데. 글쎄.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자기 각이 나름 아니야? 이 정도면 애매모호한데? 다른 증거 있나? 다른 증거. 다른 증거. 다른 증거? 글쎄, 이걸 어떻게 쳐낼 만한 증거가 있나? 칼에 뭐 쪼볼까? 칼끝이 뭔가 문득하게 된 것 말고는 딱히 없네요. 칼끝이 문득한 건 좀 희한하긴 하네. 이거 보시면 나로드님, 이 칼끝이 약간 날이 나가 있는데요. 정말이다. 그럼 이 나간 칼끝은 어디에 간 걸까요? 글쎄요, 설마 싶지만 아직 피해자의 상처 안에 남아 있다던가. 엄청 아파 보여요. 여튼 글쎄요. 별로 입증할 만한 건 없어 보이는데. 관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관두면 안 돼요. 지금 관두자라고 하는데 관두면 끝나는 거 아니야? 좋아요. 변호사님 딱히 이론은 없는 것 같군요. 나로드님, 아까 좀 말씀드렸을 텐데요. 지금이야 물론 힘내야 될 때라고요. 아니 근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힘내야 되는 이유, 버텨야 될 때라고요. 뭐 여튼. 뭐야, 멋대로 이 소리를 외쳤어. 검찰 측의 지금의 주장은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모순돼 있어요. 맞다. 잠깐. 그 전에 지금의 발언은 벌칙에 해당된다는. 뭐야, 왜 멋대로? 나로드님, 지금이 버텨야 할 때예요. 아씨.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저 고소점에서 하숙으로 돌아갈 때 이 루트를 가면은 사건 현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길은 하나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한데 돌아가잖아. 이 루트를 가서 돌아간다면 사건 현장을 지나가지 않고 하숙처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요? 얘기할! 있어. 절레절레. 광대 헛소리에 발로 나다니. 쓸데없는 짓 같지만 그 루트로서 그 루트를 사람은 돌아가는 길이라고 부른다. 한겨울에 저녁 굳이 돌아가면서까지 멀리 돌아가면서까지 갈 필요가 어디에 있는 건가? 그건 답은 매우
간단하지. 필요 없다. 다시 말해. 비밀 평범한 루트를 통해서 피해자를 평범하게 찌른 것이야. 하지만 그건 그래요. 그거예요. 피고인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답이라면 이미 말했을 터인데. 다시 말해.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말이야. 피고인은 언제나 생각을 하면서 말을 어슬렁거리기 때문에 그날도 어슬렁거리면서 돌아갔기 때문에 잘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기 돌아온 길을 기억 못한다라고. 아이 그런 이상 본법정 이상 어슬렁거리는 의론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현명한 배심원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벌써 끝나나요? 하지만 설령 그렇다더라도 저는 지금 그렇게 잠깐 화났어. 지금의 벤직스 형의 말, 우리들 배심원 전면적으로 동의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설마 이건 시작됐나요? 우리들의 결론은 지금 흔들리지 않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배심원은 말하도록. 그림야말로 일치를 보인 그들의 그대들의 편결을 유죄! 유죄! 유사이. 오, 목소리 나와요? 유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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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한 방에 그냥. 아무래도 배심원들의 편견은 완전 일치한 것 같군요. 끝났네. 빨리도. 현명한 배심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야말로 대영 제국의 명예의 자랑거리지. 나루토님. 또야. 아, 또야가 아니야. 아직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배심원을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저 대천층. 그 기울기를 대역전시키자. 어떻게서든 간에 그 눈 또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군. 아무래도 이번에도 또 그걸 쓰려는 것 같군. 대영제국 법전의 한편에서 마치 곰팡이처럼 곰팡이가 난 그 변수의 권리란 녀석을 말이야. 무슨 말 하던 간에 최종 변론은 영서 측에게 인정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최종 변론을 하겠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하네요. 이제 배심원 준비되어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그 포기할 줄 모르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요. 6명이 배심원이요. 당국정은 그들에게 명합니다. 그들에게 명합니다. 피고인을 유죄로 확정하는 그 이유와 근거를 말하도록. 1호가 애당초 그 일본인은 처음부터 자기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눈앞에서 녹색 코트에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다, 쓰러졌다라고. 그거 피해자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고소점에서 일부러 멀리 돌아오면서까지 돌아갈 이유 따위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뒤에서부터 찔른 거군요. 아, 무서워라. 어찌든 상관없으니까 끝내달라고. 오늘 일 빨리 끝내고 싶어.
포르부 고서점은 좋은 가게야. 후루온 가게는 그만 그렇지도 않지. 그 정도까진 아니지라고. 뭐야,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제가 근거라고 지금 늘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관이 재판장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죄의 이유는 확실한 것 같군요라고. 극히 일부 할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는 피해자와 피고인밖에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자신 눈앞에서 녹색 코트를 입은 피해자가 쓰러졌다는 걸 봤다라고 인정하고 있어. 그리고 그 뒤에 피고인은 사건의 현장에서 도망쳐버렸다. 분명히 유죄라고 판단하는데 충분한 근거입니다. 그래? 단언당해버렸네요. 소세기씨 어째서 현장에서 도망가곤 한거야? 그리고 모습이 보이지 않는 범인이라니. 밀어달라고 해도 밀어줄 리가 없잖아. 정말로 변호하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달라고. 나로드님 투덜댈 때가 아니에요. 이 심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요. 편견을 대역전시키면 되는 거죠. 적어도 4명.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한번 뭐라고 해야 돼? 여튼 힘냅시다라고.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이 심리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기 위해서는 수단을 고르지 마라, 나로드 류노스케. 해당초 일본인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눈앞에서 녹색 코트에 사람이 쓰러졌다라고. 피해자 이외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고소점에서 일부러 돌아서 돌아갈 이유 따위 없잖아 라고. 이게 어쩌면은 저거랑 관계 있는 거 아니야? 나쁜 가게랑. 그리고 나 이거 증언에 대해서 추궁도 되네. 저는 추궁 못하지 않았나? 맞다! 뭐가 나쁜지?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부탁해도 될까? 아니요. 아직 잠깐만이라고 그 말 안 했는데요. 고로부 가게 자주 가시나요? 그 가게에서 오래된 책을 보면서 내 오래된 차를 마시면서 읽는 거. 그게 나의 매일매일의 일상이야. 당연히 그날도 그랬었지. 사건 당일날 고로부 고소점에 간 건 몇 시쯤이었나요? 5시쯤 전에 가게에서 나왔어라고. 오후 계속 책들을 보다가 5시쯤에 가게에서 나왔어. 그게 나의 매일매일 일상이야. 당연히 그날도 그랬지. 오후 5시 전인가요? 딱 사건 난 시점이야. 그 시각 틀림없나요? 물론이지. 잘 기억하고 있어. 누가 뭐래도 그날은 엄청 험한 꼴을 당했으니까. 험한 꼴이요? 캐러바시 로드의 길이 꽁꽁 얼어 있었어라고. 캐러바시 로드의 좁은 길이 꽁꽁 얼어 있었어라고 하네요. 눈이 갓 그친 보도라서 거기서 굴러버렸지. 그래서 완전히 기절해버려서 천국의 할멈이 손짓하고 있었다고. 잠깐만요. 캐러바시 로드 말이에요? 여기. 여기가 얼어 있었다고? 얼어 있었다고? 물론이야. 왜냐면 우리 집은 콘파이프에 있거든. 그래서 고로부 고서점에서 돌아가려면
그 좁은 길이 가깝거든. 26호씨, 지금의 당신의 발언 주장에 추가해 주십시오. 중요한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부탁해도 될까? 빠르게 생각해보네. 증원에 추가가 됐어. 그래서? 그날 저녁은 캐라바시 로드에서 넘어져서 의식을 잃어버렸지. 근데 저거는 그니까 길을 돌아갈 이유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희한한 게 캐라바시 로드에서 넘어졌단 말이죠. 왜냐면 캐라바시 로드는 여기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돌아갔다라고 주장하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간 거를 대신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간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어봐. 그런 거를 이유가 있다라고 증명해야 되는데, 여기가 얼어있으면 여기 못 가는 거 아니야. 오히려 여기가 얼어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 로드가 얼어있었다면 얼어있는 방향이 좀 다른데. 이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 찔러야 되는 건 이거죠. 뒤에서 찔렀다라는 말. 이거랑 눈앞에 있었던 녹색 코트의 사람이 쓰러졌다라고. 눈앞에서? 아, 눈앞에서 맞다! 분명 피고인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녹색 코트를 입은 인물이 눈앞을 지나가는 거를, 앞에서 지나가는 거를 봤다라고 했죠. 앞을 걷는 거를. 그래 그래, 그거예요. 그 녹색 인물이야말로 피해자인 여성. 이건 틀림없잖아요. 수상한 수염난 일본인이야말로 범인이잖아요. 하지만 피고인은 찌르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냥 그렇겠죠. 찌르라고 말했으면 끝날 테니까요. 눈앞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라니. 변명치고는 최저의 변명이에요. 애당초 변명이 있다면 제대로 된 거짓말을 할 거라고. 아, 변명할 거면 제대로 된 거짓말을 할 거라 생각해요. 뭐 대충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들 일본인이라는 거. 인종차별이네. 아무튼 그 일본인은 확실히 인정하고 있죠. 현장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다. 그 말은 그 외에 범행이 가능한 녀석은 없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 아무도 없었다면은 범인. 그 이상 없는 간단한 얘기예요. 확실히 단순하면서 강렬한 설득력이 있군요. 칭찬 말씀 감사합니다. 그냥 해볼까? 돌아가는 이유가 있을 리 없다라고 하는 거랑 이 길가에서 빙판길에서 넘어졌다라는 거랑. 근데 빙판길이 거꾸로긴 한데 할아버지고 초록색이긴 하네요. 네. 그거랑 관계가 있나? 초록색이면은 하긴 그것도 가능성이 있긴 하네. 그러니까 넘어졌다라고 말은 했지만 어디서 넘어졌다라는 것까지는 말 안 했으니까. 알고 보니까 그 넘어졌다라는 걸 봤다는 게 이 할배였던 걸 수도 있다. 이 두 개의 주장이 모순돼 있어요. 모순인 모르겠지만 모순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자, 배심 2호씨하고 6호씨. 에? 아,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귀엔 들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확실해진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고소점의 영수증이 보여주는 대로 사건이 있었던 날 피고인은 도로부 고소장에서 고서를 사서 거기서 돌아오던 거기서 걸어서 파수처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때 돌아간 길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네,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피고인은 하수처로 돌아가는 도중에 한 사람의 그림자를 목격했다라고 했습니다. 녹색 코트를 입은 인물이 갑자기 눈 위에서 넘어졌다라고요. 쓰러졌다라고요. 그래요, 그 인물이야말로 찔린 피해자 여성이라는 거예요. 기계아리! 정말로 그렇게 단언해도 괜찮은 걸까요? 무슨 말이죠? 배심6호 할아버지의 말 아까 들으셨죠? 사건이 있었던 날에 저녁에 피해자 외에도 또 한 명 녹색 코트를 입은 인물이 사건 근처에 길가에서 쓰러진 거예요. 아, 설마. 그렇습니다. 그 인물은 물론 거기에 잘 듣지 못하는 배심6호씨예요. 아, 그럼 설마 피고인이 봤다고 말하는 녹색 코트의 사람의 정체는 여기서 싱글벙글하고 있는 녹색 아저씨라는 거예요? 그날도 같은 옷 입었다는 보장은 없긴 한데 그 가능성 충분히 생각됩니다. 누가 뭐래도 저기 있는 아저씨는 피해자하고 체형도 어찌저찌 닮아 있으니까요. 오, 아니 무슨? 아, 뭐라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녹색 코트를 입은 아저씨가 넘어진 그 장소입니다. 캐러베시 로드. 피고인의 눈앞에 쓰러진 그림자가 저 아저씨였다면. 소세키씨는 그날 고서점에서 멀리 돌아서 돌아간 게 되지요. 그리고 그 장소는 당연히 사건 현장인 브라이어로드를 지나갈 순 없는 거예요. 어이 할범. 할범이 할아범. 왜 그런 곳을 어스렁거렸던 거야? 거기다가 그런 헷갈리는 옷 따위 입고 뭐라고? 늙은이가 마을을 어슬렁거리거나 넘어지면 안 되는 거야? 최근 유행하는 이 코트를 최근 유행하는 코트를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되는 거냐고? 잠깐. 잠깐 괜찮을까요? 재판장님? 혹시 판결의 변경입니까? 네, 저 무죄로 바꾸기로 했어요. 이호 씨. 그리고 나도야. 그저 삐뚤어지고 싶다라는 기분만으로 이렇게 해주마. 할배. 떨어진다니까 거스른다는데 뭐 여튼 해내네요. 나로드님 훌륭해요. 평균이 변했다. 네, 이걸로 배심원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신의 평균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그리고 뭔가 또 하나 소세키님의 의심을 풀만한 단서가 있다면 이런 판결은 이런 기세만으로 내려진 판결은 뒤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심리를 끝내면 안 돼요. 그럼 변호사야, 최종 변호를 계속하도록. 일부러 돌아갈 리가 없고
그 사람은 뒤에서 찔렀단 말이구나 라는 말이야. 모든 게 됐으니까 빨리 끝내줘 라는 이 사람 한번 물어볼까? 맞다! 잠깐 이거 빨리 끝내면 안 되죠. 그렇게 대충 말하면 곤란해요. 피곤이 인생이 걸려있다고요. 시끄러운 마! 오늘의 일도 말이야 내 인생이 걸려있어. 네?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매일매일 저 뭐라고 하지? 일일 노동자야. 하루라도 쉬면은 아이하고 부인한테 밥을 먹여줄 수가 없다고. 알겠냐? 아 네 그야 뭐 고생이시네요. 매일 회사에 얼굴을 들이밀고 일을 받고 물론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거지. 이 시기에 지하의 수도관이나 가스관이 여기저기 파열되곤 하니까 싼 돈으로 고용받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도로를 파내서 수리하곤 해. 그럼 사건이 일어난 날도 도로를 파냈던 건가요? 물론이야. 원래? 그러고 보니까 그날 현장은 이 근처였는데 그 오래된 책가게. 응? 아 뭐야? 분명 메시암 로드였었지? 메시암 로드? 이 지도에 적혀져 있는 길이에요. 오씨 지금 발언 주장에 추가해 주시겠어요? 그런 것보다 이 놀이를 빨리 끝내버리달라고 부탁입니다. 에이 알았어. 이거 좀 뭐 중요하죠. 이거 사건이 날 밤 메시암 로드를 파내고 있었다라고. 이거 정도라면 돌아가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메시암 로드는 여기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를 막아놨다면은 절로밖에 못 가겠지. 절로밖에. 이거는 꽤 중요하죠. 얘랑 이 두 개의 주장은 보스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다니. 뭐야 빨리 끊으라고. 배심 3호 씨. 아 뭔가요? 지금의 배심 5호 씨의 주장은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말을 다시 한번 지도에서 검증해 봅시다. 사건이 일어나는 날 밤, 송세기 씨는 이 책가게에서 고서를 샀어요. 그리고 그날 메시암 로드에는 도로를 파내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다시 말해 그 고서점에서 돌아갈 때 피고인 이 길을 통해서 하숙처로 돌아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저기로 한다는 보장도 없긴 한데. 아 진짜네? 어떻게 됐나요 오 씨? 그렇게 되겠지 뭐. 누가 뭐래도 도로에 벽돌을 2야드나 부셔버리고 구멍을 팠으니까. 잘나신 신사 숙녀 여러분이라면 10명 중 10명은 돌아갈 거야. 그러면 역시 피고가 하수처로 돌아가기 위해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 대신 삼모씨 당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돌아갈 이유 따위 있을 리가 없다라고요. 하지만 그 이유는 있지 않았나요? 확실히 그렇네. 재판장 씨 괜찮을까요? 저도 뭡니까? 무리해서 지금 유죄로 만들 필요는 없나 싶어서요. 조금 더 심리를 계속해보고 싶어요. 유죄가 아니라 중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하고 있나요 오씨? 내가? 알았다고 알았어. 내가 파는 길이잖아. 내가 제대로 메꿔줄게. 상관이 있다.
자, 최종 변론의 결과 배심원의 편견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유죄가 2명, 무죄가 4명. 그래, 본법정은 현 시점에서 편견 불일치라고 보고 심리의 속공을 속행을 명합니다. 이소 또 시작한다. 던진다. 안 던지네. 마시네.